다 나와. 나 욕했던 애들. 아, 일단 잠깐 짤뺑이에요. 리뷰가 떴다길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화랑이가 떠서. 아, 이거는 사실 화랑 트레일러가 아니라 백두산 트레일러인 것 같은 느낌인데. 아,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뭐 저는 가볍게 살펴보고 오긴 했는데. 조금 절망스럽네요. 현재 이 상태로 나오면 화랑... 화랑은 화랑이 아닌데... 하... 아키로 오마주 이런 것 좀 하지 말고! 짓밟아주겠어. 뭐 목소리는 마음에 드네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! Section 8! New Challenger! 현재로서 봤을 땐, 와, 우리 화랑이 나왔어요. 아무튼 화랑이 나왔어요. 로하이 1차 히트시 2차 확정은 여전한 것 같고요. 쇼도 약간 100년전이 있었네요. 소용없어! 소용없어! 저거는 대체 플래싱 트라이던트는 원래 콤보 시던 게 아니었나 싶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. 불만이 아주 많다. 플래싱이 충격이다, 그죠? 세차기 카운터 후에 쇼돌 콤보 이행이 안 되지 않아서 아마 딜 감소가 예상이 되어지고. 저게 예, 히트 버스트면 조금 곤란한데. 예상대로 불과자 2타가 그 토네이도 유발을 하게 되네요. 확실히 예상대로 A양이었고 예상대로 오클컴픽이었고 다 나와. 나 욕했던 애들. 아, 뭐 약간 농담 쪽이긴 해요. 방금 초석은 여전인데. 정말 따분한 시합이었어. 네, 이렇게 우리 화랑이가 드디어 참전을 했네요. 예상대로 좀 리리부터 엉성하게 만들 것 같다고 했었지만 좀 엉성하게 만들어졌고요. 리리보다 타격감이 조금 더 좋은 정도면 곤란한데, 화랑 유저 입장에선 조금 곤란한데. 네, 지금 봤을 땐 좀 별로예요. 기술 분석도 그냥 켜는 김에 해보도록 하죠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